준비하시고 쏘세요. 주택 복권 기억하시나요? 산통계, 작백계, 조선시대에 노 복권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로또도 중독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 함께 진단해보시죠.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깨자! 다들 오셨는데 네. 어때요?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뭐 하셨어요? 음식 많이 먹었어요. 아니, 집에서 그렇게 잔소리를 네, 하신다고? 네, 잔소리 많이 들었고요. 음식이랑 잔소리? 욕 많이 먹었어요. 얼굴이 그냥 기름기가 네, 잘 흐르는데 네. 뻔하죠? 결혼과 제가 예전에 했던 일들 네. 사업은 왜 어떻게 된 거냐 아직까지 1년 내내 그렇게 듣고 있네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는 파이팅! 오늘은 잘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네, 유니캐스터는? 저는 이번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제가 딱 첫날이랑 끝날 딱 이래서 아이고. 중간에 그래도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살짝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알차게 보내셨네요. 네, 근데 또 부모님이 좀 서운해하셨겠다. 이제 방송 보시고 하시면 이놈 계집애 일이 있어도 안 왔다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누구랑 여행 간 거야. 전화 오시겠네요. 네, 유승민 캐스터님. 근데 저도 사실 해외 여행을 원래 가려고 했는데 네.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갔어요. 맞아요, 이거 미리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랑 집에서. 함께. 네, 친구와 함께. 여쪽도 전화 올 뻔했네 지금. 사실 서울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 하면서 네. 뭐 10년 운세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도 이제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복권을 또 그렇게 10년에 많이 산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요. 네. 설에 그 복권 판매량이 약 9%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아니 또 그럴 것도 한 것 같은 게 설에는 좀 기분도 좋고 새해가 시작되니까 뭔가 좀 행운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기대가 네, 좀 복권을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량이 늘다 보니까 덩달아서 당첨도 높아집니다. 아, 설쯤에요? 네. 그래서 지난 실제로 2011년에 네. 설 명절 연휴에 로또 1등 당첨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25억 원이었어요. 설에 받으면 진짜 대박이다. 바로 그 가족들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받으면 일같이 저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균 1등의 로또 당첨금이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거든요. 네, 한 10배 정도. 네, 그러면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대단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로또 사셨는지 좀 궁금한데 왠지 로또 맨날 가서 있을 것 같아요. 로또방에. 일단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일해서 버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저 한 번 딱 사봤어요. 직접 산 건 아니고 예. 군대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당시 제가 좋아하던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걸그룹? 네, 걸그룹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며칠 며칠 여섯 개를 불러주면서 그날 휴가를 나와서 같이 울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세 개를 까먹었어요. 번호를? 네, 번호를 세 개만 알려줬는데 친척한테 한 개도 안 됐어요. 역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연예인이 만나고 싶었나 봐요. 그래 그냥 휴가 나가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휴가 나가서 걸그룹이 네. 보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언니 복권 사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3층이었고 우리 집이 2층이었고 또 다른 동생이 있어요. 걔가 네. 1층이었대요. 네. 근데 자기가 3층 집에 사는데 똥을 쌌는 뭐야? 그러니까 변례를 봤는데 자기네 3층을 넘어서 2층을 흘러서 1층까지 그게 내려갔고 그 진짜 좋은 꿈이에요. 그리고 번호가 있었는데 3개가 정확하게 보였고 나머지는 그 똥에 가려져서 안 보였대요. 네. 근데 그 번호를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샀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도 안 맞았어요. 왜? 저랑 똑같네요. 정말 하나도 안 맞았는데 그냥 그 친구가 변비가 있었던 걸로 지금 엄청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사봤잖아요. 사보니까 네. 이 로또를 사람들이 왜 사는지 알겠더라니까요. 일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야. 토요일이. 이게 또 어떻게 될까? 나도 될까? 몇 개 맞을까? 네. 1등 그치. 되면 뭐 할까? 네. 그 돈으로 뭘 쓸까? 네. 막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로또를 사지 않을까? 복권을 그렇죠. 사지 않을까? 그렇다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설렘도 그렇지. 기분 정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문득 궁금해진 게 이 복권의 시작은 언제였는지 이게 그렇죠. 궁금해져요. 근데 복권의 역사가 사실 정말 오래됐는데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 복표를 팔고 제비를 뽑아서 맞추면 상금을 주는 식의 게임을 했던 흔적을 유물에서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바로 이때를
복권을 기원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파라오 왕조는 기원전 뭐 8,000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에부터 있었다고 하고. 그러네. 복권이. 와, 대단하네. 그때 사람들도 계속 설레는 마음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동양에서는 기원전 100년경 중국의 진나라에서 국방비와 만리장성의 건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복권을 발행을 했고요. 또 이제 서양에서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복권이 일반화가 됐는데요. 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이 네. 음식값을 지불을 하고 영수증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영수증을 모아서 추첨을 해서 상품을 주는 식으로. 우리 추첨 좋아하잖아요. 네, 되게 잘 돼요, 저. 네. 좋아해. 근데 이렇게 영수증 추첨해서 당첨하는 거 네. 요즘에 우리 마트 가면 요즘에도 하잖아요. 뭐 식감에도 그렇죠. 하고 재미있는 게. 유래가. 옛날이나 뭐 네. 지금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살았네요. 사람 마음은 똑같은 네, 거죠. 그러니까 봐요. 공짜 좋아.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로마의 5대 황제 네로도 네. 네로 황제 그렇죠. 이제 로마를 불태우고 나서 건설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그래서 강제로 사게 했는데 이제 상품으로 뭐 땅, 노예 그리고 선박 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 현금으로 지급한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1530년대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피렌체 로또를 발행하면서 현금을 지급을 했고 이거를 바로 현대 복권의 시초로 보고 있다고 해요. 진짜 오래된 거 몇백 년이 그쵸? 된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한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후기에 이런 비슷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산통계랑 작백계인데 그... 개? 개? 네. 어머님들 하는 그 그렇죠, 개요? 제가 그런 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원들을 모아서 이 개원들이 목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좀 모입니다. 그다음에 통에다가 나무 아래 이제 번호를 넣는 거 아니면 윤유라 뭐 유승민 써서 넣는 거예요. 아니면 번호 1, 2, 3 넣어서 흔듭니다. 뚝 나올 거네. 하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 번호를 추첨해서 가져가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네.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좀 위험할 것 같은 네. 게 한 번 당첨된 사람들은 도망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뭐요? 도망가서 산통계가 깨졌다. 산통계? 아 진짜? 뭔가 이렇게 좀 일이 그르쳤을 때 우리 산통 깨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 말이 뭔지 궁금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거죠. 와 네. 오늘 역사부터 네. 말의 유래까지 배우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또 작백계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일정 번호를 붙인 다음에 100명, 1000명 뭐 만 명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첨을 해서 매출액의 80%를 지급하는 그런 어떤 개 형식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들어보니까 이거는 복권보다는 개 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금 형식의 복권, 이거는 언제 시작된 건지 네. 그게 궁금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1947년에 발행된 올림픽 후원권입니다. 그 해의 다음 해에 1948년에 열린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서 이게 발행된 거거든요. 네. 그 뒤로 후생복권과 애국복권 등의 일회 복권이 발행이 됐다가 그 뒤에 1969년 9월 15일에 네. 준비하시고 쏘세요. 알죠, 알죠. 예. 준비하시고 쏘세요. 탁 쏘는데 일단 이쁜 누나들이 나와. 그리고 두 번째가 저 어렸을 때거든요. 지금 신기한 게 그 쏘잖아요. 나가는 것도 신기했고 그게 맞아 나오잖아요. 뭐가 절 걸리는 거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되게 유독 반짝반짝 눈빛이 잘 지내시죠? 다들 팬이었어요. 팬심. 로또 누나들. 메모지상주.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정기 복권인 주택 복권입니다. 주택 복권. 네, 이 한국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이 복권이요, 군경 유가족과 월남전 참전 장병 등 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복권에 1등이 당첨되면요, 이 당시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그렇구나. 예.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주택복권 한 장이 100원이었대요. 네, 100원. 1등 당첨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값 한 채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네, 첫 해는요. 이 서울에서만 판매가 되었고 네. 그리고 이 판매하는 기간은 보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첫 해의 당첨자가 이 청량리에서 과자 가게를 하던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과자. 예, 예. 아주 대박을 네. 예, 치셨죠. 예, 그리고 맞아. 2회 때부터는 이제 예,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물론 예, 부러워서. 그러니까. 나 아는 분이었어. 그리고 네. 2회 때부터는 네. 이 지역이 이제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주 1회로 1970년대 초부터는 주 1회 복권이 발행이 되는 거죠. 네. 네. 1등 당첨금의 변화도 살펴봐도 네. 이 1978년에는 1,000만 원.
그리고 그것도 사실 좋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3년 후에는 3천만 원. 네. 엄청 뛰네요. 예. 엄청 뛰네요, 진짜.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1983년은 1억 원. 네, 이렇게 팍팍팍 뛰는 거죠. 아니, 1983년에 1억이면 뭐 이렇게 좀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좀 사고 그럴 정도의 큰 금액이 맞아요, 맞아요. 그쵸. 지금도 크죠. 지금 1억만 붙으면 진짜 그러니까.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90년대 되면서 사실 판매가 갑자기 뚝 떨어져 인기가 사라지게 되는데 주택복권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2002년에 로또가 딱 탄생하게 되면서 로또가 그렇구나. 2002년도부터 시작이 네. 됐구나. 그래서 결국에 2006년 이 4월에 37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 주택복권이 이제 발행이 중단되게 된 거죠. 그 요즘에 그래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쏘세요. 누나는 못 보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는 동생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랬는데. 그런 또 사연이 있었군요. 우리가 이제 복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세계사에서 근현대사까지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물가 변화까지 또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네요. 자, 다들 우리가 이제 복권이다, 복권 당첨됐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일 궁금한 게 몇 등, 얼마? 이제 얼마? 얼마가 당첨되는지 가장 궁금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인생 역전이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이게 바로 복권 때문에 생긴 신조어라고 해요. 인생 역전. 그러니까 인생을 역전시킬 정도로 아주 큰 당첨금을 많은 분들이 이제 파갔다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받아갔길래 이런 말도 나타났을까요? 일단은 로또 복권 역대 최고 당첨. 제가 복권에 관심 없지만 돈에는 조금 관심 있어서 많죠, 많죠. 네, 한번 찾아봤어요. 네. 했더니 지난 2003년 4월이셨습니다. 네. 이었습니다. 19회차에 얼마일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2003년 기준으로는 더욱더 어마어마하겠죠. 100억? 지금 봐도 100억? 전 200억. 200억. 에이, 너무 조금 쉬셨다. 그럼 나는 500억. 세시네. 아니요? 지금 우리 역대 네. 1등 당첨금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 거지? 1등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407억 2295만 9,400원. 407억 원입니다. 당시에 세금을 떼고요. 실수령액이 317억 원이 넘어가요. 실수령액이 317억하고도 6,390만 원이에요. 전 6,390만 원만 돈을 좀 받은 아니 진짜 뭐 한 300억에서 네. 우리는 진짜 네. 10억, 1억 막 이 정도면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네. 앞으로 이게 뭐 그 복권 로또의 가격 올리지 않는 이상 깨질 수 없는 어떤 기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받으신 분은 그때 당시 경찰로 재직을 하셨던 경찰관이셨어요. 네. 뭐 하세요? 지금은 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더라. 이렇게 또 많이 받은 분, 400억 넘게 받은 분도 있지만 조금 그에 비해서 적게 받은 분들도 있어요. 2013년에는 1등 당첨금이 121억 원이었습니다. 괜찮죠? 괜찮네요. 하지만 30명이 1등이 나왔어요. 와, 대박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씩은 가져가셨어, 1인당. 아, 그래서 4억이 어디야? 근데 왜냐면 앞과 비교했을 때 400억과 4억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조금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로또 1등 최저 당첨금이었다고 합니다. 1등이 4억이 최저였다. 네, 최저. 사실 저희가 이 남 얘기만 하는 건데 좀 괜히 내가 흥분되고 너무 입가에 웃음이 이게 업대를 올리는 것 자체가 기분 좋네요. 제가 본 중에 제일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역대 캐스터 녹화 중에 우리 가장 네. 눈빛이 반짝반짝 네. 빛나는 네.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상상이나 한번 좀 해봅시다. 네. 자 20억이 당첨이 됐다. 20억이요? 네. 20억?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집부터 살래요. 어디야? 좀 얘기를 해봐요. 얼마짜리 어디에 몇 평? 최소 그래도 30평대? 일단 둘이 살 거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남편이랑 지역을 말했어요. 서울이요? 회사가 네. 상암에다가 상암에 있는 앞에 아파트. 상암형 비싸대. 맞아 요즘에 올라. 저는 좀 달라요. 서울 좀 인근에 있는 거기다 한 15억짜리 빌딩. 유니캐스터는요? 저 그건 통했네요. 현실적으로 투자를 해야죠. 예, 빌딩을 사는데 20억이면은 아까 이렇게 살짝 네. 인근에 사서 네. 이제 벌어서 이제 서울로 와야 됩니다. 인서울해야죠. 예, 인서울해야죠. 맞아요. 저도 20억 당첨되면 일단은. 세계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세계 여행. 우리 근데 20억 다 탄 사람들 같아. 되게 행복해. 저녁 맛있는 거 먹자 우리. 그래 뷔페 가자. 20억이 당첨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네. 이렇게 막 들뜨고 행복한데 네. 20억이 뭐예요? 지난달에 아주 전 세계가 들썩였던 네. 타워볼 당첨자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맞아요. 저희 친오빠랑 새언니는 네. 미국 여행 갔다 돌아오는 친구 통해서
사왔대요. 근데 저도 네. 복권에 관심 없지만 그냥 재미삼아 해보고 싶었어요. 외국인들도 다 된다고 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9월부터 11월부터 당첨자가 19회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누적 당첨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친구분처럼 이렇게 직접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국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저 리포트 봤는데 뭐요? 1,000명씩 모여가지고 같이 이게 개 형식으로 산 거예요. 모여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되셨는가 보네요. 연합을 하신 연합을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지난달에 바로 당첨자가 나왔잖아요. 당첨금이 무려 16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세전으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9,408억 원. 진짜. 네. 그리고 세금을 빼도 6,800억 원 정도인데 이게 바로 미국 복권 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해요. 네, 근데 또 3명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1인당으로 따지면은 2,260억 원 정도씩 돌아가게 된 거죠. 2,260억 아니 아니 이 억당의 금액은 2,260억 말할 일도 별로 없잖아. 힘겨워요 지금. 아니 2,200만 원이 아니고 2,260억 원. 네. 뭐 가늠을 할 수가 없네. 우리 20억에도 그래. 지금 되게 신나했는데. 맞아. 야. 200억도 아니고 2,000억이니까. 정말 진심 부럽네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확률이 어마어마한 게 우리나라 로또 같은 경우에는 45개 중에 6개 번을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파워볼은 뭐냐면 69개 하얀 공 중에 5개 맞춰야 되고요. 네. 26개 빨간 공 중에 1개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진짜 우리나라 로또랑 비교가 안 되는데. 맞히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맞췄어. 맞췄어. 그거를 3명이나. 네. 그러니까. 근데 이 3명 중에 한 분이 TV 인터뷰까지 했다고요. 네, 맞아요. 바로 미국 테네시주의 소도시 먼퍼드에 사는 로빈슨 부부였는데요. 이 자신의 변호사가 복권국에 이제 복권을 보여주기 전에 자신들의 사연이 좋지 않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에 나가는 이제 텔레비전에 이제 나가라 출연을 해라라고 해서 출연을 했다고 해요. 사실은 이게 좀 복권 당첨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뒷말도 좀 많이 할 거고 맞아. 찾아오기도 많이 찾아올 거고 그래서 정확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건 좋긴 한데 무서울 것 같아. 도둑들면 어떡해. 실제로 제가 복권 당첨자들 그 얘기를 봤는데 네. 많이 된대요 도둑이. 왜냐면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아니까. 바보들 통장이 있지 그 안에. 집에 있는 거 아닌데 도둑질 하지 마세요. 네. 네, 남편분은 창고 관리자로 일을 하고 아내분은 피부과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평소대로 출근을 할 거고 또 이 일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연구병원 그리고 또 교회에 기부하겠다고 해서 또 정말 사람들의 기부가 가지. 출근은 그대로 하는데 태도가 달라지고 차가 이렇게 크게 차다가 그게 어디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왔어요. 아니 나는 슈퍼 파워볼 1등 당첨됐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인드 참 좋은 것 그래. 같아요. 자리 지켜나가고 하는 마치 거. 정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장에 그만두고 뭐 세계 여행을 하겠다. 일 다 그만두고 난 팽팽 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갑자기 야반도주 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관계가 끊어지고 근데 이런 분들 참 멋있긴 하네요. 로빈슨 부부처럼 네. 기부도 많이 하고 정말 나는 그대로 평범하게 살겠다. 이런 마인드가 진짜 존경스러운 것 네, 같아요. 멋있어요. 근데 저 사실 들을수록 너무 궁금해요. 왜요? 그런 분들은 어떤 선행을 베푸셨길래 어떤 행운에 가지셨길래 이런 전생에 뭘 하셨길래 뭘 그렇게 했죠? 전생에 정말 가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가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로빈스 부부처럼 정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좀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반대로 왜 그 로또의 저주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로또 때문에 막 가족끼리 소송 걸고 싸우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 있었어요. 지난 2003년에 역대 로또 당첨금으로는 두 번째로 높았던 금액이었거든요. 네. 242억 원에 당첨된 52살 김호 씨가 네. 결국 무리한 투자와 주식 투자 사업 실패로 5년 만에 그걸 다 탕진을 한 거예요. 아니 200억 원을 어떻게 그렇게 탕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만에 그것도. 너무 욕심이 가했나 보다. 그래서 결국 사기범으로 전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일반인이었는데. 예. 그리고 2006년에 14억 원에 당첨된 20대 청년도 도박을 하다가 결국에 돈을 모두 날려버리고 절도범이 됐습니다. 또 있어요. 18억 원에 당첨된 40대는요. 투자 사기로 빚더미 안 져서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건도 있었죠. 이거는 너무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복권이 당첨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복권이 당첨된 이후에 행복을 유지하는 건 더 어렵다. 아, 맞아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사례들은 그래도 복권에 당첨된 분들이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걸 알아요. 복권을 그냥 이렇게 재미로 좀 사고 해야 되는데 매주 수백만 원어치씩 복권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다 잃었어. 가족도 잃고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서 노숙자 신세가 된 분도 저는 봤어요. 맞아요.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로또 구입도 엄연한 도박입니다. 그리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또 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3단계를 그래요? 제가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중독인지 아닌지. 예,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꼭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3단계인데 첫 번째. 자, 로또 구입 때문에 가족과 다투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혹은 이 없는 돈 다 끌어들여서 로또를 산 적이 있다. 이러면 자기가 로또 이 중독 초기 증상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어때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복권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 사람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또 구입을 줄여야겠다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로또방으로 가는 거죠. 로또 가게점으로. 뭐 담배나 술처럼 그럴 수 있는. 중독이네, 진짜. 진짜 중독이네요. 이게 로또 위험 수준이거든요. 위험 수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손해본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로또를 산다. 만회. 이게 그 약간 투자 심리가 있는 이런 이거는 분들은 도박하시는 분하고 딱 똑같은 심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100% 이거는 중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주변에 있어요? 우리는 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저는 봤어요. 저희 차준길 PD님이라고. 우리 반남 PD님. 우리 차준기 PD님께서 매주 그렇게 복권을 사신다고. 아이고, 꼭 들으셔야겠다. 차준기라고 잘 지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 그랬죠. 적절한 통제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세요. 전문의를 좀 찾아가보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미로 로또를 할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네. 또 어떻게 좀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 자체가 로또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작을 많은 확률 뚫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이 된 거죠. 네. 좀 이렇게 로또에 대한 현명한 자세로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 벼락을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두 배 더 희박하고요. 또 욕조에서 넘어져서 죽을 확률보다 10배나 더 희박하다고 합니다. 로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또 유익한 수다 갖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유쾌한!